안녕하십니까. 하랑 카스페스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흐립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장마라고 하니까 저 회원님들 다들 빗길 안전운전 하시고요. 일주일 동안 저희가 비가 온다고 하니까 내렸다 하기 때문에 그거 조금 빗길을 너무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시킬 차량은 요 펠리세이드. 요즘에 저희 차량에 펠리세이드가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요 차량 요것도 저번에 리뷰 드렸던 차량인데 요거는 이제 수정이 돼서 저희 쪽에 다 왔어요. 와가지고 작업이 끝난 상태고요. 요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수정이, 이건 처음 리뷰하는 건데 제가 영상을 찍기 전에 차량을 가져갔기 때문에 영상을 못 찍었는데 수정을 보냈는데 수정이 완벽하게 되지 않아 왔기 때문에 여기가 다시 재반송이 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요 차량을 리뷰를 할 건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뭐 화이트 차량이라서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 이렇게 문제가 많이 있지는 않았어요. 있지는 않았는데 시트나 이런 거 약간의 뭐라 그럴까 찍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수정을 보낸 거였는데 아무래도 수정을 보내면은 그 수정이 좀 돼서 와야지 고객님들도 그렇게 화가 안 나는데 뭐 똑같으면은 화가 많이 나겠죠. 차량 같은 경우는 이쪽 여기 가니시에 찍힘이 몇 개가 있어서 요 가니시는 수정이 돼서 왔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이제 차량이 오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는 검수를 하고 나서 바로 작업을 한 게 아니고 요 차량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재탁송이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더 둘러보기는 해요. 둘러보긴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이거는 없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여라. 이게 날이라서 날 쪽이어서 잘 보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보시면은 네. 어이. 다시. 네.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나? 여기 됐다. 이렇게 보면 여기 붓터치를 이게 실링이거든. 실링 부분이 붓터치를 터지니까 붓터치를 이렇게 해왔어요. 저희가 요거는 원래 없었던 부분이었는데 얘네들도 검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생겨서 실링을 한번 더 쳐주면 되는 건데 저게 그냥 붓터치해서 왔고요. 그 다음에 운전석 뒤쪽이었죠. 운전석 뒤쪽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찍혀 있었거든요. 요 찍혀 있었는데 저것도 검정색이고 나중에 저 찍힌 부분이 더 어떤 물리적인 힘에 가해져서 더 찍힐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저 부분이 수정이 안 돼서 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는 재수정이 돼서 와야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이정 이렇게 한번 수정을 됐는데 다음에 탁송이 돼서 안 고쳐져서 와주면 대부분 인수거부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너무 화가 나서 인수거부를 해야겠다. 뭐 이거 믿고 검수가 이거 믿고 뭐 수정이 되겠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셔서 그래도 이 고객님께서는 차량을 그냥 무난하신 분이어서 무난하기보다는 그래도 이해심이 많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 차량은 다시 수정 보내기로 했습니다. 차가 저희가 저저번 주에 왔는데 이 차량을 저희가 한 2주 후에 저번 주 왔으니까 오늘 탁송 보내면은 다시 2주 후에 일주일 후 정도 되죠. 거의 한 2주 되는데 2주 만에 작업을 할 수 있는 차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말을 많이 절었는데 요거는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요 차량 한번 다시 도착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한번 작업을 다 완성을 해서 요 차량처럼 깔끔하게 유리막까지 다 되어 있는 차량이거든요. 요 차량처럼 이쁘게 잘 되어 있는 모습 한번 영상을 보내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네, 저희 최대한 깔끔하게 작업을 해드리는 하나 카스페이스입니다. 감사합니다.